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은 장관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남편분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24시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애들 키 죽이는 나라는 무조건 망합니다. 뭐든 말할 수 있게 하고 얘네가 뭐든 놀릴 수 있게 해줘야 돼. 장관님, 남편분 말 믿고 저 진짜 노빠꾸로 갑니다. 공공 콘텐츠의 유연함 정도가 그 사회 진화 수준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도발적으로 줄깃하게.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장관님은요? 뭐 경호 안 하세요? 아, 장관님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라주세요.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장관님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뭐... 장관님 개인 휴대폰만 집중 마크하신 거 보니까 장관님 되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듯한데, 대통령님과의 갑작스러운 면담을 앞두고 장관님의 멘탈을 지켜드리려는 의도였다면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호죠. 심기 경호.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다만 일정 끝나고는 모두 다 말씀드리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괜히 리스크 더 키우지 마시고. 아니, 그 저희가 다음 분기가 죄다 긴축이라서. 네. 팀장님, 업로드 마쳤습니다. 아, 일단 비공개로 해둔 거지? 네. 오케이, 다 볼게. 아, 이번엔 이모 좀 없지? 네. 수고했어. 아유, 번개맨도 그렇게 비싸요? 아, 그럼 혹시 작가님, 뿡뿡이는 저희 채널에 출연했을 때 어느 정도예요? 아이고, 우리 차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 팽 목사님! 저희 처음 뵙는 거죠? 예. 오늘 내가 첫 인사라 꽃을 한 담을 사오려고 했는데 우리 차 의원 미모를 이길 꽃을 도통 못 찾겠네. 그래서 빈손으로 왔네요. 그 용서하세요. 와, 그냥 첫 마디부터 강렬하시다. 여긴 어쩐 일로? 아유, 뭘 어쩐 일이야. 오늘 차 의원 실물 목표는 후회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지요. 아, 그러셨구나. 역시 우리 차 의원님은 딱 보기만 해도 어? 야성이 쫙. 예? 내려가 보셔야죠. 아예예 그래요. 뭐 아쉽네. 예? 아, 아 근데 우리 차 의원 갱년기 왔어요? 그 손에 땀이, 아유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 안면에 홍조도 있으신 것 같고. 갱년기요? 아, 나 이거 참, 이거 뭐 쌉샵질주 레트로인가 씨바 되게 재밌네. 저, 난 그 워크샵 강연이 있어서 그만. 아. 이런 것도 야성이죠. 한 번 딱, 어? 물면 안 놔주는 거. 아, 그래요. 예, 그 시간이 늦어서 그만. 제가요? 판문점에? 이정은 장관이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니까 더 의미 있고 특별합니다. 여성 리더끼리 민족 중대사를 제기하는 큰 기틀을 세워주세요. 대통령님,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원한 대로 제가 진행하는 게 어떨지. 폭파됐던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부터 경협의 핵 문제까지 굉장히 중차대한 정치적 사안들이 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극적인 뉴스들과 그만 얽히자는 얘기입니다. 큰 그림 다 맞춰놓고 이제 퍼즐 몇 조각 남은 건데 선민후관으로 가기엔 문체부가 딱이잖아요. 제가 다시는 오늘 같은 실수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동훈 보좌관. 예, 장관님. 너 아웃. 너 아웃. 네? 너 아웃. 책상 빼라고. 윗선하고는 얘기가 되신 건지. 뭐라는 거야? 당신 진짜 무슨 차관춘재야? 내가 당신 자르는데 청와대 허락이라도 받아야 돼? 아, 그게... 무슨 문제 있어? 누구야?
조치하겠습니다. 근신, 별도 통보 있기 전까지. 아, 분명히 비공개로 올렸는데. 나도 뭐 네가 그 정도 상식은 있다고 믿는다. 이거 그냥 임기말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공동개최 의지를 다시 표명하는 거예요. 비단 올림픽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의 십수년, 아니 20~3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방금 2시간 동안 특강해 주셔서 잘 외우고 있습니다. 내일 회담 참석 명단 픽스에서 17시까지 붙이겠듯이 정치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장관 주변의 개인적으로 문제될 요소는 모두 사전에 제거 필수. 비공개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외부로 공개할 거니까 보안 철저. 내일 16시 55분까지, 아니 회담 당일까지 티끌만한 이슈라도 있으면 꼭 공유하고요. 제가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 아, 거 앉아 있으려니까. 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님 만나러 가는 길에 괜한 심략 끼쳐드리지 말자는 생각에 주제 넘은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섭섭하네. 내 멘탈을 그 정도로 봤구나. 내가 이거 봤다고 대통령 앞에서 정신줄 놓고 일을 그르실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건... 그래서 이게 진짜면? 진짜면 어떡할 건데? 성남 씨가 진짜로 이 노랑머리 여자애랑 모텔에서 뒤엉켜 있었다고 쳐. 그러면 어떡할 건데? 날 위해서라는 말도 하지 말아요. 결국 수진 씨가 리스크를 더 키운 거니까. 미안한데 우리 식사 따로 하죠. 피차 불편할 것 같은데. 예.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은 장관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이상 남편분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24시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너지냐고? 타이밍이 안 좋으면 나비의 작은 날개짓도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된다니까? 그 냉철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다 멘탈이 나갔던 거야. 장관님, 침착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모르겠어. 어떤 상황인지.